안녕하세요. 2021년 2월 15일 8050 민사 오늘 설명할 이 사건은 서남사 사건입니다. 사건 번호는 2015-222920 판결입니다. 보시면 굉장히 오래된 사건이죠. 되게 복잡한 사건인데 한번 보시죠. 판결 요지는 이렇게 쭉 있습니다. 선고는 2020년 12월 24일에 선고됐죠. 그러니까 2015 사건인데 5년 정도 끌어다가 선고된 겁니다. 이 사건명은 건물 철거입니다. 원고는 조계종 서남사이고 피고가 순천시입니다. 그리고 이 순천시 피고가 상고한 거죠. 그 피고 보조참가이고 태고종 서남사가 보조참가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그 조계종 서남사가 이 토지 부지의 소유자라고 주장해가지고 순천시를 상대로 이긴 거죠. 원심에서 이겼는데 이제 피고가 상고를 했더니 지금 결론은 파기환송으로 나왔죠. 결국 이제 피고 이긴 겁니다. 이제 실질적인 당사자는 태고종 서남사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건은 통상적으로 뭐냐?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냐? 이게 사건의 핵심이고, 이렇게 조계종 서남사, 태고종 서남사라고 한다면 이 앞에 조계종 서남사가 실질적으로 등기 명의자일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이 조계종 서남사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사찰이냐 아니냐, 요게 이제 쟁점이 되는 거죠. 한번 보시죠. 사실관계를 보면 이 서남사라는 이제 절이 있죠. 서남사는 일제 강점기 때부터 대처 즉 승려들이 서남사의 주를 이루었습니다. 대처라 하면 이제 결혼을 해서도 승려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승려인데 결혼도 할 수 있고, 목사들은 뭐 결혼도 하잖아요. 네, 그 카톨릭 신부님들은 결혼 안 하고, 어쨌든 이 서남사는 대처 즉 승려들이 주로 이제 이 서남사의 주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서남사의 주지였던 소의 일이라는 이 대표가 50년대부터 주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계종이 62년에 서남사의 주지로 이 소의 일이라는 사람을 임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남사 주지인 사람을 조계종이 임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65년에 다른 주지 소의 일이라는, 그러니까 조계종이 선임한 그 소의 일이라는 사람 이 서남사를 조계종 사찰로 등록을 합니다. 관청에 등록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태고종이 70년에 창단이 됩니다. 그 전에 태고종이 없었습니다. 태고종이 침실을 창단되니까 이 그 당시 태고종에 창단된 이후에 이 서남사가 태고종 사찰로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원심 이 판결을 보면 이 65년 당시에 조계종 사찰로 등록된 거는 조계종이 임명한 승려에 의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 부분이 명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태고종 창단 이후에는 태고종 사찰로 등록이 됐고, 그 전에는 조계종이 임명한 주지에 의해서 조계종 사찰로 등록이 된 겁니다. 그 상태에서 70년에 이제 어쨌든 태고종이 생기고 나서 이게 태고종 등록이 되니까 이 사찰이 분규 사찰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문화재보호법인가 보면 이 분규 사찰이 되면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관리인으로 지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고종은 이제 이 재산관리는 순천시가 한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의 피고가 순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순천시가 이 안에서 뭔가를 이제 지어놨겠죠. 어쨌든 그 태고종이 서남사 주지를 지속적으로 임명을 하고 조계종 승려의 경례 진입도 불허합니다. 계속 70년 이후에 계속 그러면서 이 서남사 안에서 태고종 행사도 계속 개최합니다. 그런데 등기는 어떻게 되냐면 72년에 보존 등기가 돼 있고 72년에 조계종 명의의 경정 등기 변경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즉 보존 등기는 그냥 서남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72년에 조계종 서남사라는 이름으로 등기가 이루어진 거죠. 이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서남사의 실체가 과연 조계종이냐 서남사, 그 태고종이냐, 이게 이제 문제적 이유죠. 어느 게 따라서 이제 원고의 적격이, 그러니까 원고가 그 철거를 주장할 수 있는 토지 소유지 아니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사찰의 경우, 그러니까 이런 사찰의 경우에 사찰이 실체, 그러니까 비법인 사단인 경우 많은데 사찰이 실체가 있으려면 사찰 재산이 있어야 되고 승리와 신도가 있어야 되고 규약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종단을 변경하려면, 그러니까 지금 조계종으로 등록이 됐다가 태고종으로 바뀐 건데, 아니면 일제강점기부터는 다 태고종 소속이었는데 조계종으로 바뀌려면 이
대표의 그 대표와 종단과 사찰의 대표와 종단과의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합의가 있었다는 여부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관청에 등록한 거는 핵심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심은 뭐라고 봤냐면 특정 종단 소송을 밝히면서 사찰 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종단의 소속 사찰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본 거죠. 그런데 대법원은 그거는 핵심이 아니다. 핵심이 아니고 사찰은 어떤 승려, 그러니까 승려가 어떤 승려가 있고 그 사찰이 어떻게 운영되어 왔느냐, 요걸 가지고 그 사찰의 실체를 파악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이런 이 지금 요거 약간 복잡하고 좀 특이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런 분규 사찰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큰 오래된 사찰 아니어도 개인이 소소하게 갖고 있는 그 사찰의 경우에도 이런 분규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분규 때문에 변호사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니면 그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럴 때는 첫 번째 대표자가 계속 지정돼야 되고 그다음에 장소를 계속 점유하고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계속 행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건 관청 등록은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관청 등록이 됐다는 이유로 의기양양하게 우리 사찰이 맞다라고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실제 이 사건에서는 태고종 승려들이 계속 그 안을 점유하고 있었고 태고종 승려의 행사들이 계속 있었고 거기 오는 사찰 승려들 그 신도들도 다 태고종 소속의 승려들의 신도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암사를 태고종 선암사로 본 겁니다. 이 사건은 이런 그 유사한 사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나중에 혹시라도 수임이 사건 변호사의 수임이 오거나 이럴 경우에 특히 또이 사건은 원심 파기되기 때문에 시험이나 이런 경우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원심 파기된 사건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원심의 내용을 쭉 쓰고 다음도 적당하지 않은 것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틀린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심 파기 사건은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